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강경 TV, 디지털 TV 함께하는 추억의 스타리그! 자, 이번 경기는 이영훈 선수와 전태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맵은 태양의 제국이고요. 이제 이영훈 선수가 32연승을 하던, 네, 진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전태영 선수가 그 승리를 빼앗기 위해서 에이스 결정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태영 선수가 만들어내야죠. 예. 방금 땄잖아요. 예. 대장전을 32연승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강한 선수다, 뭐 최근 페이스가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예, 헛다리 짚었죠? 예. 설마 사람 잡을 수 있거든요. 2분의 1 확률로 2분의 1 확률을 노리는 아이고 여긴 매력인데 주변 한시예요. 악마예요. 예. 어떻게 지금 확률을 보자면은 전태영 선수는 11시 아니면 7시! 7시! 제발! 여기 있겠지! 예? 2분의 1 확률을 지금 줄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신이시오! 넓게 보면 3분의 1 확률, 3분의 2, 3분의. 네? 아니, 안 하지 마! 실제로 태양의 제국에서 전태영 선수가, 자신의 맵 마냥, 그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태양의 제국 하면은, 위메이드 복스에서 전태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승률이 좋았던 맵이었어요. 신인데? 이런! 내가 갔더니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게다가 또 이 경찰 이용도 한 번에 봅니다. 한 번에 공격 역적 그만내시고요. 자, 한 번에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뭐 안정적으로 본인에서 트럭 막아버리고 되고 예. 대각적으로 예. 선수가 잠깐 못 볼 뻔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1시와 7시 예. 그리고 머린이 아마 예. 안정적으로 분위기를 풀어 막아내면서 결국 또 이 장원 이득을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이영호 선수만의 특별한 감각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 이번에 뭘 할 것 같아라고 예측을 하는데 예. 그 감각, 그 예측이 정말 너무 잘 맞아 떨어진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네? 진짜 뭐 왜 거리 여기서 예. 이영훈 선수가 뭐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을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동안 상대가 보여왔었던 성향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예, 분석을 하고 또 이영훈 선수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통해서 잘 버텨내는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태영 선수가 예. 가난하게 출발했고 마린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또 이제 이영훈 선수 본진 플레이어 그러니까 대장전 32연승이에요. 예. 뻔뻔하죠. 그리고 이영훈 선수가 처음에는 약간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장 위주로 할까? 예, 말까? 근데 예. 근데 이영훈 선수는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예. 엎어버렸죠. 예. 벙커가! 완전 무조건 돼야 되는데요, 벙커가! 지금! 팩토리까지는 전진 팩토리라서! 예. 우와! 그니까, 지금, 박성민 선수도, 박성민 선수 전진 팩토리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자, 예.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예, 전태양 선수가 좀 더, 가난한 플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 이대로 예. 뭔가 막히고, 경기가 무난하게 흘러가면 자기가 절대 못 이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영호 선수는 아마 이영호급 되는 선수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왜? 아니 문이 열려 있어 도대체. 예. 아니 이게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예. 보통의 선수였다. 계세요? 이런 예. 상황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냥 좀 그냥 모르고 있다가 막 호되게 당하고 이런 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정찰을 통해서 뭐 도발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상대 입장을 파악.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찰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 선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벙커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벙커를 지은 거 그렇다 치고 왜 여기에 상대가 네. 벙커를 지었을까? 아 여기에 뭔가 자리를 잡고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예. 있었을 것 같고 역시나 예. 본진의 팩토리가 없네. 예. 좀 더 이 아주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 겉모습 봤을 때 벙커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당분간 확장 늦게 주려고 여기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 세트가 먼저 나옵니다! 긁어서 행으로! 자 이제 부터
마테크, 마테크 나왔고요. 자, 너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막아낸다면. 자, 리페어 싸움. 자, 리페어 싸움. 리페어 싸움. 자, 보이시죠? 리페어 싸움. 오, 말렸는데요, 이용화 좀. 자, 열심히 다쳤죠. 자, 방금 중요했던 거 전태환 선수 SCB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SCB를 점사를 했어요. 이용호 선수가 SCB를 쳤는데 그 SCB를 태웠다 들어갔다 태웠다 들어갔다 하면서 벙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걸 버티네요. 주탱크니까 주탱크니까 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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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탱크라고 SCB 잡아내고 벙커 SCB 잡아내고 머리 넘고 벙커 안으로 머리 자 무릎 넘기자 자 이거 자 이거 엄청난 소나 깨졌어.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요. 레이스 리퍼커 리페어. 예, 지금 저 이 골리앗도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말이죠. 버린이 한 마리란 얘기예요. 한 마리. 예. 아, 골리앗 이게 테크 리페어. 아,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퍼커 리페어. 오바했네. 왜 그랬지? 깨졌고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 자, 게다가 저 엘시 리스. 예, 저 버린 소수도 지금 아, 크나 예. 꽤나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키즈 모드가 먼저 돼버렸어요. 예. 자 리페어해주면서 말이죠. 감짝하면서 자 레이스까지 같이 복사 오늘 같이 엮고 자 이거 테이크 반짝 붙어야죠. 반짝 붙어야죠. 반짝 어 근데 반짝 모드 풀고 리페어 붙어있고 오 반짝 네. 상대방이 예, 리페어 걷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예 야 진짜 막느냐 마느냐 예. 막느냐 마느냐 지금 1분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예. 에스비 딱 또! 예. 또! 또! 야, 이영호 선수가 자꾸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예! 어차피 예! 3대도! 예! 자, 에스비도 에스비도 풀어야지! 예, 시즈 풀고요. 시즈 풀어 지금 저 에스비 한두 개가 치고를 하는 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죠! 에스비가 더 낫고요! 남은 게! 치고내도 남은 게! 나 열심히 이용호도 얼마야? 나 열심히 어 꽤 있네요, 꽤 있는데. 예. 방금 욕한 거 아니에요, 이용호 선수?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참가지가. 네. 이용호 네. 선수는 상대가 어차피 완전 가난하게 출발을 했고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이런 우와.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병력을 뭐 계속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있으니까 예. 내가 SCB를 어느 정도 써도 예. 이런 애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태양이 안 밀려요. 시즈모드 생각보다 안 밀립니다. 예. 시즈모드입니다. 예. 고민은 많이 했겠죠. 시즈모드를 좀 빨리 개발을 해줘서 조금씩 끌고 나갈까. 예. 하지만 지금 시기라면은 탱크 먼저 나오니까 원투 쳤는데 밀겠다였었는데 예. 방에 쳤던 거죠. 이 전장이 어디? 야, 원래 리체오 이거 아니면 리체오 해야 되지 문장이.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집중을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이거 이영호 라면이 지금 끓고 있나요? 예. 뚫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거를? 전태환 선수 본진 상황 좀 잠깐. 예. 아, 역시 예. 가난하긴 가난해요. 맞잖아요. 예. 쉬면서 병력 계속 쥐어 짜냈으니까. 예. 그래서 이영호 선수도 뭐 결국 버티다 보면 어떻게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이거 안 돼. 뚫어야 이거 안 돼. 이게 진짜 대박이었던 게 첫 전투를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CB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SCB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SCB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오, 여기도 생각을 할 게 있는데. 오, 세트가 먼저 나옵니다. 긁어서 행으로. 자, 1분부터. 자, 1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테크, 마테크 나왔고요. 자, 잡았어. 너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막아낸다면. 자, 리페어 싸움. 자, 리페어 싸움. 리페어 싸움. 자, 보이시죠? 리페어 싸움. 오, 말렸는데요, 이용호. 좀 예. 열심히 다쳤죠? 어, 이용호 좀 말렸어요, 지금. 보셨습니까? 예. 와, 탱크가, 이용호 선수의 탱크가
그 S10을 때렸어. 근데 한 방 쏠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S10이 생존율 최고로 올렸고 그 사이 리페어하면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무산시킨 거죠. 와, 완벽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을 보면은 전태양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얘들아. 예,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진짜 스타크래프트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서 전태영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경기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